네, 안녕하십니까. Next.js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활용한 환경 구축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소프트웨어학과 이명건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Next.js가 어떻게 되는지 탄생 배경이나 이제 특징들을 설명할 예정이고요. 서버사이드 렌더링이랑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이제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버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실습을 간단하게 환경 구축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포스팅 페이지 만들면서 한번 Next.js랑 서버사이드 렌더링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이제 Next.js가 리액트에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리액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들진 않을 거지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이나 라우팅에 대해서 HTML이나 CSS에 대한 간단한 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Next.js가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js는 이제 풀스택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리액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프론트 단에 있는 UI 구성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인 UI 구성을 리액트로 진행을 하고 Next.js를 사용하여서 추가 기능 또는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introduction이라는 것은 Next.js에 있는 이제 오피셜 이제 독스 계정에서 나와 있는데 이 독스에서 이제 Next.js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이제 탄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지 또는 앱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나신다면은 이제 독스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구성에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이제 번들링이나 컴파일 등과 같이 리액트에 필요한 도구를 추상화하고 그다음 자동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개발자든 대규모 팀의 일원이든 Next.js가 이제 동적이고 빠른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Next.js에 대해서 탄생이 어떻게 됐냐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아직까지도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리액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통해서 페이지의 전환 없이 한 페이지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이제 단점이 조금 존재를 하는데 서버에서 이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HTML 파일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빈 HTML 파일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운받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초기 로딩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로는 처음에 빈 HTML을 보여주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트에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렌더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Next.js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Next.js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 렌더링, 즉 프리 렌더링 그리고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큰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Next.js는 빌드 시에 만든 모든 페이지를 미리 렌더링을 하는 프리 렌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TML은 처음 페이지를 불러올 때 사용자에게 빠르게 보이게 됐는데 이 이유 덕분에 이제 HTML이 미리 렌더링돼서 그 SEO라는 이제 서에도 매우 좋습니다. HTML은 이제 불러온 후에는 페이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와서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요청 시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통해서 HTML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TML이라고 이제 오타가 있는데 모듈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지원하는 개발 환경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지 않아도 웹팩으로 이제 빌드한 결과물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웹팩이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새로 고침이 없어도 모든 종류의 모듈들을 런타임 시점에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저장할 때마다 실제로 변경된 모듈만 다시 로드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유지하고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매우 향상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개발자가 개발 중에 변경된 사항을 볼수 있고,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즉시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 스플리팅이라는 이제 자동 코드 분할이라는 이제 역할이 그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메모리가 낮은 기기를 활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모든 코드를 이제 하나의 번들, 이제 묶음으로 만드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번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들링 과정을 거친 후 비교적 간단한 앱 프로젝트만을 개발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도 커지고 브라우저가 파싱해야 되는 정보고도 많아지기 때문에 앱 초기 구동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코드 스플리팅이라는 자동 코드 분할 기능이 있다면 코드의 모든 가져오기가 번들로 묶여서 페이지 한개 제공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코드가 페이지에 로드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이제 설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인데, Next는 이제 기본적으로 웹팩이랑 바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팩과 바벨을 사용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설정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플러그인 또는 이제 손쉽게 추가를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Next.js 과정에서 이제 추가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가 내장되어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인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적 타입 언어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xt를 타입스크립트와 함께 사용할 때 타입 지원을 통해 편리함과 안정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Next는 타입스크립트 설정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타입스크립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이제 잘 개발하는 과정에서 잘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기반 라우팅 기능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라우트를 위해서 이제 리액트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라우팅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페이지의 경로에 대해서 직접 설정을 해줘야 했지만, 넥스트에서는 파일 시스템 기반 라우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폴더의 경로에 따라 페이지의 경로가 설정되어 구축이 좀더 빠르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이제 스타일드 JS가 지원이 되는데, 이제 넥스트에서는 자체 CSS인 자바스크립트인 스타일드 JSX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위한 설정이 따로 이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드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렌더링된 정적 페이지와 번들링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클라이언트한테 보낸 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HTML 코드랑 리액트인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서로 매칭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하면 미리 렌더링된 HTML 구성을 프리 렌더링을 한후 이제 생성된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받은 HTML 파일은 이벤트 리스너나 이제 각종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드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Next.js 서버가 프리 렌더링된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자마자 번들링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곧바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전송을 하고, 이제 전송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HTML 도움 위에서 이제 렌더링이 되면서 각각 제 위치에 매칭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이제 구현을 했을 때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가장 간단한 이제 풀어 말하자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처음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해석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지 않고 서버에서 보여줄 HTML을 미리 준비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해주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서버에서는 사용자에게 렌더링될 이제 HTML 파일을 응답하여 사용자에게 웹페이지가 바로 렌더링이 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후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해석하고 실행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해석하고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이제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CSR,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해석해서 렌더링을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제 여기에 있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작동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해석한 후 HTML을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다르게 사용자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서 사용자가 기다려야 되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서버가 사용자에게 렌더링될 HTML을 응답하여 브라우저가 바로 렌더링을 하고 그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동일하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해석한 후 이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렌더링 속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바로 볼수 있고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단점으로는 서버 부하가 비교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보다 조금 많고 이제 페이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얀색 빈 화면이 한 번씩 보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장점으로는 이제 컴포넌트 정의나 이제 재사용을 쉽게 할수 있고 사용자에게 부드러운 이제 UX를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조금 이제 깜빡거리는 그런 그 단점이 한 번씩 있어서 조금 더 이제 UX적으로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조금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만 요청하고 사용해서 서버 부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초기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받고 실행하는 시간에 딜레이가 있어서 유저가 기다리지 않고 웹페이지를 이탈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최적화가 조금 이제 쉽지 않아서 요즘은 이제 또 그리고 크롤링 봇이 좋아져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next.js에 대해서 간단한 그 이제 구현이라기보다는 이거를 네, 지금 이제 FOSS라는 이제 제가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next.js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이제 다음과 같이 npx create next app latest라는 걸로 여기까지 가장 최신의 이제 next.js를 만든 명령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what is your project name이라고 돼 있는데 네임을 이제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문자는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oss oss 공팔육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내장한다는 이제 특징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초기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보면 타입스크립트나 ESLint, 뭐 테일윈드 CSS나 보면 src 디렉토리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거나 앱 라우터라는 것이 이제 이런 설정들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팅어 next.js 앱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됐고 여기 보면은 인스톨링 디펜던시라고 이제 리액트랑 리액트 DOM이랑 next가 이제 디펜던시로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뒤에 밑에 보면은 이제 타입으로 타입스크립트나 테일윈드 CSS, ESLint라든지 위에서 설정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디펜던시로 이제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npm run dev 여기서 npm run dev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그 next로 만든 프로젝트가 이제 next dev라는 이제 package.json에 의해서 이제 localhost 3000이라는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
서버사이드 렌더링에 의해서 이제 Next.js가 만든 이제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게 녹스에서 맨 처음에 이제 Next.js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제 인덱스점 파일들이나 이제 그런 코드들로 되어 있어서 Next.js라는 이제 공식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녹스나 런 배울 수 있는 거나 버셀에 의해서 배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차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